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통신 이론을 공부할 임동균 교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통신 시스템 기초 원리라는 책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게 이제 원서고요. 원서고 이거에 대한 번역서입니다. 이제 뭐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은 이제 원서 보면 좋겠고요. 아니면 번역서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교재의 내용 그대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교재는 꼭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티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통신의 개요를 보면 통신이란 뭐냐?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 통신의 필요성을 느꼈죠. 그러다 뭐 불로 이제 나팔처럼 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봉화하잖아요, 봉화. 예, 그래서 뭐 이제, 산 위에 이제 봉화대가 있어갖고, 적이 나타나면 이제 빨간색 연기를 피게 한다. 이게 다 통신이거든요. 어떤 정보를 이제 주고받는 거겠죠. 현재는 뭐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 컴퓨터망, 뭐 매일 뭐 우리 인터넷하고, 이런 정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 시스템이라는 뭐냐? 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은 채널, 전파 매체. 이 채널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전파 매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공기죠. 공기를 떠돌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기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그 정보가 전달되기도 했고요. 뭐 주로 우리 무선인 경우에는 그 에어 공기에서 되겠죠. 이런 전파 매체를 통해서 정보원, 송신기에서 목적지, 수신기로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 이런 것을 우리가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모두들 다 이해하죠. 전화망. 결국 뭐 요새는 이제 실질적인 그 유선전화보다는 무선전화를 많이 쓰는 시대가 됐고, 휴대전화라든지 라디오, TV, 팩스, 무전기 뭐 이런 게다 통신이 되겠다. 랜, 근거리 통신망, 뭐 대도시 통신망, 광대역 통신망, 인터넷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생성, 만들어지고 어떻게 처리되고 저장되어서 전송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통신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통신에 관련된 몇 가지의 기본 개념을 이제 소개해야 되고요. 우선 그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잡음이라는 거, 그다음에 주파수 할당과 지정 및 채널 용량. 이제 채널 용량이 제일 복잡하고 계산이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통신 시스템의 역사적인 발전 사항을 잠깐 보면은 우선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잡음이 있을 수 있고 주파수 할당 및 지정해야 되고 채널 용량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통신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정보를 만든다. 그다음에 처리한다. 저장하고 전송한다. 이제 이런 것이 다 통신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의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거몇 가지 보면, 이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신전송에 성공합니다. 1844년. 거의 뭐 100년까지는 안 됐나요? 100년 넘죠. 예, 1844년이 도대체 언제적 얘기입니까? 100에다가 한 100, 응? 60년 전에. 벌써 이제 그때 전신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빨간색 쳐놓은 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무선 통신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선 통신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 무선 통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1864년에 이제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기파를 예측을 합니다. 맥스웰 방정식 우리 전자기학에서 배우죠. 요 전자기학에서 이제 요그 전자기파 예측한 맥스웰 방정식 네 가지가 발표가 돼요. 그 다음에 벨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를
발명한 게 1874년. 이 당시에 발명된 게 이제 아직도 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헤르츠가 이 맥스웰의 예측을 검증해서 최초의 전자기파를 만듭니다. 이제 64년에 이론적인 게 발표되고, 88년에 헤르츠가 이제 전자기파라는 걸 보여주고, 이걸 실질적으로 그 성공한 사람은 마르코니예요. 어? 이탈리아의 과학자 마르코니가 최초로 대서양 횡단하는 무선 신호를 전송하는 이제 실질적인 무선 통신 시대를 연 거죠. 1900년에 벌써 120년 전에 이런 걸 완성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했다. 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수신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브레튼 바딘 뭐 이런 사람들이 트랜지스터를 발명했다. 이 1947년에 이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되면서 또 우리 인류는 획기적인 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6년에 이제 PC가 개발됐고요. 퍼스널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95년에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앱이 이제 대중화되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무선 통신 쪽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맥스웰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1번, 이렇게 뭐 다이버전스 D는 로그다. 이거를 이건 수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전화가 있으면 이 전화는 양전화인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방사한다, 이렇게 뻗어나간다. 이게 이제 요 식의 의미입니다. 의미. 이게 의미.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여기서 왔어요. 그림을 막 가져다 쓸 수는 없으니까 꼭 출처 밝히고. 그두 번째, 요 자장은, 이게 자기장이잖아요. 자기장. 자기장은 이렇게 폐쇄해야 한다. N급으로 나와서 S급으로 들어가서 얘는 뻗어나가지 못해요. 이렇게 안에 N급으로 나온 자기력선이 S급으로 들어간다. 이거고. 그냥 이게 그림으로 보세요. 그냥 의미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 코일을 감아가지고 여기 자장을 변화시켰더니, 전류가 생기더라. 전류가 생기는데, 지금 그 얘기거든요. 전류가 생기는데, 요거는 자기장의 변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다. 이게 운동이 안으로 들어오면 얘는 이걸 막는 쪽으로 나가고, 이 N극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는 흐른다 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 전장이 전기장 이 변화하면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지금 자기장이 전기 전선 주위로 생기다가 또 이게 반대로 이렇게 흐르면은 얘가 반대로 돕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전기장의 변화는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봐도 뭔 말인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별로 잘 느낌이 없는데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얘가 날아가죠. 뻗어가잖아. 이게 뻗어가는 거고 이 뻗어가는 것이 변화하면 이 크기가 크게 작게 이렇게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이 변화하고 이 자기장이 변화하면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생긴다는 거를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즉 전파, 이게, 요네 개의 식이 전파라는 게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르츠가 1987년에 이제 이런 장치를 만들어요. 뭐, 대개 뭐 88년 뭐요 정도 이제 완성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전기 스파크를 팍 냈더니 이게 여기 와서 번쩍하더라 이거야.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뭐 말로는 한뭐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m 정도 된 거리에서 여기다가 스파크를 만들어 봤더니 여기서도 번쩍하더라 이거예요. 전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헤르츠라고 하시는 분은 굉장히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거 발표하고 조금 있다가 사망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르코니는 이탈리아의 과학자예요. 이탈리아. 이 사람이 이제 그 헤르츠의 실험을 이제 이어받아서 자기가 이제 무선 통신을 이제 막 해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은 마르코니는 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다가 이제 아까 같은 그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스파크를 튀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인 시켜가지고 한 1마일. 1마일이 이게 1.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6km 떨어진 데다가 이제 이렇게 안테나를 놓고 여기서 이제 번쩍 해보니까 여기서 번쩍 튀더라. 이걸 이제 실험을 했어요. 1.6km를 갔어. 야, 이게 1.6km를 가면 이게 더 멀리 갈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정부에다가 연구비를 달라 그래. 근데 안 줘요.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이거 그 개발에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이제 이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어머니가 영국 사람이랍니다. 영국을 갔어요. 영국 가가지고 연구비를 달라. 그래서 그 연구비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쪽이 영국이고요. 이쪽이 프랑스예요. 이게 도보 해협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선 통신을 합니다. 무선 통신. 그다음에 이제 이 영국에서부터 이제 미국까지 이제 무선 통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돈을 낸건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이 영국령이었었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 배가 한번 갔다 오는데 6개월 걸린답니다. 6개월. 6개월 걸리니까 이게 통신에 특히 무선 통신에 필요성이 아주 그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1896년 최초의 무선 통신이 성공했다고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그 회사 만들어서 아주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노벨 과학상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군하고 왜 전쟁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이제 정통부 장관도 하고 나치를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졌잖아요. 졌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과학계선 좀 사라지고 지금도 보면은 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95.1MHz 할때요 헬즈 요건 아까 처음에 무선 그 전파를 입증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겼으면은 이게 95.1MHz 마르코니가 됐을지도 모르지, 응? 마르코니. 근데 지금은 이제 헬즈가 됐고 전쟁에다 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요 정도는 아셔야 되고. 우리 아까 그표 1에 요약한 거 보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맥스웰 방정식, 그다음에 헤르츠, 그다음에 마르코니. 이게 중요하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전기 통신 시대에는 이 모스가 1838년에 전신 발명을 했다 이거예요. 상당히 옛날 얘기죠. 그죠? 1838년이면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든 게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874년에 벨이 전화기를 개발했어요. 이게 전화기가 상당히 오래됐죠. 1874년에. 자, 그다음에 이제 점차 광섬유가 됐고 이제 1980년대에 좀더 많은 그광 케이블 나오면서 대용량들이 이제 그 통신이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식 광통신망, 옵티칼. 이게 이제 광통신은 이제 옵티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기 디지털 계층. 우리 디지털이 또 생성이 되면서 또 이렇게 바뀌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종합정보통신망 ISDN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 전선을 통해서 음성만 주로 왔다 갔다 했다면 이 ISDN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자 부터 시작해가지고 팩스도 같이 한 라인으로 보낼 수 있고 이러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굉장히 또 획기적인 변화였다. 뭐 인터넷이 또 됐고요. 자, 통신의 기본 목표는 두 당사자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정보를 주고 또 B가 정보를 받아서 A한테 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통신 시스템은 정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송하도록 설계되는데,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통신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정보원, 송신기, 채널, 수신기, 정보 사용자. 뭐 이렇게 됐대요. 한번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한 정보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말 또는 그 화면 이런 것이 이제 있어요. 그럼 이네 가지 중요 정보원으로는 이제 음성이 있겠죠. 소리. 뭐 라디오가 대표적이겠지. 그지? 라디오. 그다음에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이제 음성과 영상이 같이 나갈 테고. 팩스. 그다음에 컴퓨터 정보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컴퓨터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만들어가지고 보낸다든지 이런 게 정보원이에요. 정보원에서 생성된 정보는 음성, 데이터, 비디오 이런 세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고요. 우리 뭐 라디오를 들을 때는 음파에 해당하는 음향 형태의 정보고. 자, 음성은 가장 일반적인 정보죠. 전화기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그 모바일 앱이 도입되면서 이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데이터 통신이 이제 음성 통신을 앞지르고 있다. 그래서 요새는 오죽하면 스마트폰 같은 데는 음성 전화 요금은 잘안 받잖아요. 데이터 값만 받잖아요. 자, 데이터는 컴퓨터에서 생성된 정보 형태로 0과 1로 표시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디지털 정보가 되겠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이 버스트 특성을 가지는데, 버스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될 때, 이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어떤 시간적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그리고 해석될 때까지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값 1234.56. 이거는 데이터야. 근데 이게 조오스미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이 돼야 이게 정보가 되는 거다. 자, 비디오는 정지된 화상 사진 또는 움직이는 영상을 전자적으로 표현한 거다. 뭐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시면 보는 건 비디오고 듣는 건 오디오다. 이거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정보원. 이 정보원은 이제 아날로그일 수도 있고 디지털일 수도 있어요. 뭐 아날로그의 대표는 음성. 뭐 디지털은 뭐 여러분들 뭐 이메일 보낸다거나 할 때. 그다음에 트랜스미터 이게 송신기가 보내요. 보냅니다. 자,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죠. 이게 전선일 수도 있고 옛날 같은 유선 전화일 땐 전선일 수도 있고 광 케이블일 수도 있고 우리 무선 일적에는 공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채널이다 이 말이야. 이걸 통해서 리시버, 우리 그 라디오 생각해 봐요. 라디오. 여기는 송신기는 여러분들 방송국 생각해 봐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면 그 전파를 라디오가 받아서 사용자가 이제 그거를 듣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보원은 이제 두 개가 있다 이거죠.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은 아날로그 정보원에서 원하는 수신기로 정보를 전송하는 거고,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디지털 정보원에서 원하는 수신기로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여기까지도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신기. 보내는 거죠. 자, 정보원에서 생성된 정보는 대부분 정기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사람 목소리, 이런 게 어떻게 정기적이야? 아니잖아. 직접 전송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송신기를 사용해서
전자기적인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부호화. 이게 부호화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진화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많은 부분이 맞습니다. 디지털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조하는 과정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변조, 변조. 변조의 반대말은 복조예요. 자, 여기서 하나 가져갈까요? 모뎀. 우리 집에서 쓰는 모뎀. 요 모가 모듈레이션. 이게 변조를 뜻하고요. 요 디모듈레이션. 이게 복조를 뜻해요. 신호를 변화시키는 거고, 변화된 신호로부터 정보를 뽑아내는 걸 우리가 복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 우선 중요한 말만 이해하고 하고. 변조 방식은 진폭 변조, 그러니까 진폭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거고요. 주파수 변조는 주파수를 변화시키겠다. 그다음에 펄스 변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다.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걸 열심히 공부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진폭 변조, 이거 아주 한참 배울 거야. 진폭 변조. 그다음에 주파수 변조, FM. FM 방송입니까? 맞습니다. AM 방송, 이건 AM 방송, 이건 FM 방송. 그 다음에 PM, 펄스 모듈레이션 등 여러 가지로 한다 이 말이고. 자, 채널은 전기가 흐르는 경로다. 아까 얘기했죠. 전선일 수도 있고, 광케이블일 수도 있고, 공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가 흐르는 경로가 되겠고. 채널은 전기가 흐르는 경로이며 전파 매체가 되겠습니다. 유선, 무선 매체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선 채널의 전형적인 얘기는 전화선에서 사용되는 연선,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동축 케이블, 도파관, 뭐 광섬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무선 채널의 예는 뭐 진공, 대기, 공기 및 해상, 뭐 이런 게 있다. 어디를 통해서 나가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채널이라는 게왜 우리 여러분들 왜 야, 채널 좀 돌려봐라 이러잖아요. 어? 방송국 좀 돌려봐라 이럴 때는 할당되는 특정 주파수 범위를 의미하게 된다. 말 그대로 채널, 뭐 우리 채널 9 있고, 7 있고, 11 있고 이건 다 있잖아, 그지? 채널 5 있고, 채널 바꿔라 하면은 주파수 특정한 주파수 범위를 바꿔라 이런 의미로 되는데, 우리 통신에서의 채널은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 전기가 흐르는 경로를 채널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할 때 채널은 전기가 흐르는 경로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의 특징을 짓는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에 전송 모드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근데 뭐 어렵진 않아. 네, 쉬워. 전송 모드에는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이세 가지가 있다. 영어도 외워야 돼. 요거는 심플렉스. 아주 단순하다. 이거는 하프 듀플렉스, 이건 풀 듀플렉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단방향 시스템은 한 방향으로만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요. 뭐 생각하면 돼요? 라디오 생각하면 딱이에요. 라디오, TV 이런 거 한쪽으로만 보내. 한쪽 사람, 나는 라디오로 듣기만 하지 내 라디오를 가지고 방송국에다가 못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신할 수는 있지만 수신할 수 없고, 한쪽은 보낼 수는 있는데 받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쪽은 보낼 수는 없고 받을 수만 있어요, 그죠? 이런 단방향 시스템은 라디오라든지 TV 뭐 이런 것들 보면 된다. 이게 단방향, 심플렉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반이중, 이거는 하프, 반 듀플렉스예요. 양방향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동시에는 할수 없다. 사용자가 교대로 전송한다. 이거 이제 워키토키? 무전기 생각하면 돼요. 무전기. 무전기.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전송한 다음,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전송하여 교대로 전송이 이루어지고요. 이건 오늘날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전송 모드고, 다른 예로는 이제 뭐 무전기가 있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전 이중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거. 서로 막 주고받을 수 있죠, 그죠? 동시에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건 뭐 전화와 많은 컴퓨터 시스템들이 이렇다. 이세 가지는 이해하셔야 되고. 그림으로. 자, 심플렉스는 이렇게 보내거나 또는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다. 이거. 이거는 하프 듀플렉스는 이렇게
가고 갈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응? 이쪽으로. 엔드. 요거와 요 풀. 전이중 방식은 서로 동시에 주고받고 일을 같이 할수 있어요. 그죠? 그냥 예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라디오, 무전기, 요거 전화. 자, 이렇게 해서 채널 동작 모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영어까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